코로나 휴증으로 많이 힘들다. 지금도 코감기랑 목감기가 심하고. 오래오래 하셔야 되는데. 비염이 있다 보니까 감기가 좀 쉽게 걸리고. 운동을 또 쉬다가 했더니 면역력이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은 구독자분들 모음 평가 피드백 같은 콘텐츠 준비해봤고요. 댓글도 몇 개 궁금한 것들이나 답해주는. 내가 뭐 아는 선에서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PD님이 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맞아 들었어. 뭐 의사 가운 있다고. 아, 네. 맞으려나 모르겠네. 아, 그래. 내가 병역 환자분도 안 맞거든. 안 되시죠? 안 돼. 없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예, 안 맞는 걸로. 입으려면 맞춤으로 해야 될 거야. 아니 내가 며칠 전에 코로나 입원했잖아. 병원복이 안 맞더라고. 예전에는 큰 거 맞았거든, 제일 큰 거. 지금은 안 맞더라고 아예. 체중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거 같아. 바로 한번 피드백을 해볼까요? 35살입니다. 헬스튜브 3개월 차고요. 60kg 스쿼트 자세 잘못된 부분이 뭔지 궁금합니다. 35살이신데 헬스튜브 3개월 뭐 엄청 늦게 헬스를 시작하셨네. 보시면서 편하게. 일단 지금 보면은 일어났을 때 몸이 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시거든. 무릎도 많이 펴지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무릎이 너무 뒤로 꺾인다는 느낌? 엉덩이를 사용을 많이 못 하신다는 거거든. 무릎을 약간 덜 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일어났을 때 동작 보시면 배가 앞으로 나와 있고 엉덩이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있고 무릎이 좀 더 뒤로 빠지는 이런 상태로 되었거든. 시작 자세는 이러지 않았는데 끝나는 자세가 이렇게 돼버려. 너무 엉덩이를 과도하게 쓰려고 해서 과도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동작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팔꿈치 자체도 뒤로 빠져있는데 좀 앞으로 넣어서 외회전 좀 더 걸어주시고 가슴만 좀 펴신 상태에서 복압도 잘 안 잡고 하시는 것 같아. 운동하실 때 복압도 잘 잡아주시고 일어날 때 너무 과도하게 많이 안 일어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무릎을 살짝 덜 핀 정도 느낌? 한 이 정도만 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외회전을 살짝 걸어줘서 엉덩이 수축 좀 복압 잡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 앉았을 때도 지금 조금밖에 안 앉았는데 허리가 말리려고 하시거든. 이 이유가 무릎을 좀 더 앞으로 밀어줘야 돼. 엉덩이만 뒤로 빼려고 하시니까 이게 허리가 말려버리는 거거든. 무릎도 같이 빠지면서 발목도 써주면서 같이 빠져야 돼. 무릎이 앞으로 빠지면서 힙힌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엉덩이만 뒤로 빼려고 하니까 유연성이 안 되다 보니까 허리가 말리시는 거야.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거는 덜 일어나셔야 될 거. 너무 과도 일어나면서 허리 꺾으셔. 무게가 지금 가벼워서 괜찮지만 이제 무거워지면은 다칠 수가 있겠지. 내가 볼 때는 이거 개인적으로 운동하시는 것보다 원포인트 레슨이라도 받으셔서 스쿼트를 한번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또 헬스 3개월이면 굉장히 초보자거든. 초보자들은 유튜브로 운동 배우는 건 굉장히 힘들어. 중급자 이상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설명하면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초급자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셔. 한 번쯤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PT 받는 게 부담이 되시면 원포인트 레슨이라도 해서 스쿼트, 데드리프트 뭐 이런 중요한 3대 운동 정도만 배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24살 예비 간호사 전찬영이라고 합니다. 경력은 4년 정도이며 주로 웨이트 위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4년이면 오래 하셨네. 영상은 스쿼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동풍 포징 영상을 넣었습니다. 제가 컨벤을 잘 아는데 요새 들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몸이 밸런스인지 몸인지 궁금합니다. 분할은 딱히 정해서 하지는 않고 시간적 여유가 남을 때는 운동 시간을 오래 하는 편이고 발뿔 때는 1시간 내로 한 부위만 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좀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것 같아. 경력이 4년이라고 했는데 꾸준히 하셨으니까 이렇게 썼겠지? 내가 봤을 때 4년 운동하신 거 치고 몸이 좋으신 편은 아닌 것 같아. 영상 한번 뒤에서 찍으셨네. 일단 스탠스를 굉장히 넓게 하셨네. 이제 이게 사람마다 스탠스 넓이가 다 달라져. 유연성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넓게 하고 좀 유연하신 분들은 좁게 하고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뒤에서 봤을 때 넓이는 굉장히 넓게 벌리고 하신 스타일인데 이게 자기한테 맞는 보폭이면 괜찮아. 이게 넓게 벌렸을 때 다리에 잘 실리시면 괜찮은 거야. 근데 이게 다리에 안 실리고 고관절 쪽으로 너무 실리거나 이러시면은 좀 안 좋은 건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왼쪽 오른쪽 발목이 발끝이 너무 좀 과도하게 바깥쪽으로 돌아갔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힙힌지를 만드는 게 좀 내전근을 덜 쓰이게 되고 안 좋아지거든? 발끝은 덜 돌렸으면 좋겠고, 보면 왼쪽이 발목이 더 돌아가 있어. 이분은 그 왼쪽이 발목의 유연성이 좀 적다는 걸 수 있거든? 이것도 좀 맞춰서 하면 좋겠지.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스탠스 좀 좁게 하고 발끝 좀 돌리고 해서 발가락 접지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스쿼트 할 때 엉덩이부터 잘 집어넣고 스쿼트 자세는 뭐 괜찮은 것 같아. 스탠스만 좀 수정을 하면 좋겠다. 발끝이랑. 다음 영상 봐주실까요? 컨벤데도 뒤에서 찍었네.
컴밴데드는 이분은 지금 무릎부터 펴고 엉덩이가 일어나지거든. 이렇게 하면은 허리에 부담이 좀 많이 가고 힘을 잘 쓸 수 없게 돼. 엉덩이부터 집어넣고 나중에 무릎이 펴져야 돼. 지금도 발끝을 좀 많이 돌리셨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허리 부담 줄고 중량도 더 다룰 수 있게 되긴 하는데 너무 많이 돌리는 것보다는 적당히 10도 정도만 돌리는 게 좋고. 컴밴데드 같은 경우는 엉덩이부터 집어넣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무릎부터 펴지고 엉덩이를 집어넣거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바가 몸에서 좀 멀어지면서 모멘트함이 길어지면서 허리 부담이 좀 많아져.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영상에 포징 한 예. 등만 잡으셨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 아까 전면 사진 봤을 때도 어깨, 팔, 가슴, 뭐 등 뭐 이게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잘 발달하셨고 하신 것 같고. 이 정도 몸일 때는 넓이감은 이것보다 좀 더 좋아야 되거든. 넓이감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 등의 넓이감이. 그런 거 나쁘진 않은 것인 것 같아. 사진도 여러 개 보내주셨더라고요. 포징은 따로 배우진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체형 자체는 타고나신 분은 아니야. 그리고 4년 운동하셨는데 근육량이 이 정도면은 이것도 유전적으로 근육이 막 발달한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도 몸은 좋으신 편이지 이 정도면 일반인 분이. 어깨, 가슴, 팔, 다리 뭐 이렇게 다 골고루 발달되신 것 같고. 아까 포징 보니까 가슴이 좀 빈약하신 것 같네. 다른 데 비해. 왜냐면 아까 그 뭐 사이드 체스나 뭐 이런 거 보니까 가슴이 좀 약하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3번에 대해서는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운동하는 루틴을 얘기하죠. 시간이 남을 여유가 남을 때는 운동 시간을 오래 하는 편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운동 시간을 오래 하실 때는 그날은 많이 먹어야겠지. 칼로리 좀 심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운동을 몰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오래 하실 때는 부위가 다르게 하거나 가슴 할 때 뭐 3두가 펌핑 오니까 3두 운동하고 내려서 잘 묶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솔루션. 감사합니다. 댓글도 한번 사람들이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이 형 이번 여름 가기 전에 올해 헬창 인스타템인 가티스 야구 저지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 뽑았었어 샘플을. 이거 가티스 야구 저지를. 근데 좀 밀렸어. 원단이랑 공급이 느려서. 그래서 우리는 아예 밀어다가지고 안 만들었거든. 이제서야 만들려고 했는데 여름이 다 지나가서 지금 고민 중이야. 이번에 야구 저지를 만들 때 원단을 아예 그냥 난 메쉬로 만들려고 했거든. 구멍 뚫린 거 전체를. 그 안에 나시 나 있고 뭐 반팔티 있고 운동하기 전에 잠깐 벗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의류 같은 경우는 출시 한 두 세 달 전부터는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변수가 하나씩 생겨.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생겼어. 남양주 오시면 여기 저희 센터 오시면 볼 수 있죠. 팬미팅은 제가 이번에 11월 12일 날 몬스터짐 프로쇼 나가니까 그때 오시면 제가 사인이랑 사진이랑 찍어드리겠습니다. 응원하러 와주십시오. 네. 헬스장 위치는 남양주 다산동에 있고요. 그라운드짐이라고 네이버에 다산동 그라운드짐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다산동 그라운드짐. 누군지 모르겠는데. 형님이라고 편하게 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나보다 나이 많으면 뭐 남은 동생이라고 해도 되고. 나보다 나이 어리면 그냥 형님 형님 하면서 남은 형 하면서 되고. 댓글은 그렇게 달아줘도 돼요. 뭐 앞을만 안다면 전 기분 안 나쁘니까. 네. 평발 레그프레스. 일단 발 아치를 만들어줘야죠. 발 아치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엄지발가락부터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쪽으로 힘을 전달해주면서 눌러준다는 느낌을 주면서 뒤꿈치까지 힘을 주면은 이 아치가 생길 거예요. 그 아치를 생긴 상태에서 만든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무릎이 안쪽으로 안 몰리려면 이 외회전 토크를 많이 걸어줘야 돼요. 외회전 토크. 스쿼트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례대 설명도 듣고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가 있어서 팔꿈치를 약간 앞쪽으로 주고 하는데 어깨가 측후면이 비네요. 충돌이 있으면은 찝히는 느낌이 있으면은 옆으로 보면 더 찝힐 텐데 차라리 벤트오버 레털레이즈를 통해서 후면이랑 측후면을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서 하는 레털레이즈를 꼭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숙여서 하는 걸로 후면과 측후면을 공략하셔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충돌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움직임 패턴을 고치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는 찝힌다는 거는 그만큼 움직임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어디 가서 배우시거나 주변에 잘하는 트레이너가 없으면
물리치료사, 도수치료 하신 분한테 가서 이쪽이 자꾸 찝힌다 그러면 좀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보면에서 모든 걸 퍼주는 채널, 뭐 근데 이렇게 하면 뇌냐침밖에 생길 수 없음, 뭐 합방이나 운동 외적으로 좀 많이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합방을 하고 싶고 운동 외적으로도 좀 많이 찍어야 되는데, 솔직히 합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부상이 심하고 운동 퍼포먼스가 좀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체육관에서만 운동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또 하는 일이 센터도 운영을 하고 수업도 하고 있고 가티스 일도 좀 보고 있고 한 번씩 유튜브 촬영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나지가 않아요. 한번 합방하려면 그 하루 스케줄 빼놔야 되고 몇 시간씩 걸리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시간을 내서 합방이나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하는 영상은 다음번 촬영할 때 운동하는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원래 16주 정도 다이어트해서 시합을 나가려고 했는데, 딱 시합 준비 들어가려 하는 찰나에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다 틀어져가지고 다음 주부터 해서 13주 다이어트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촉박해서 처음부터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근데 운동하면서는 팁은 많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저는 집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시합 준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운동하면서 조금씩 팁도 알려드리면서 운동하는 영상도 찍어보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피니스 로니 콜먼도 대단하지만 경량급부터 올라오신 조남우 선수가 제 운동년에, 이렇게 이제 경량급부터 제가 올라온 거 아는 거 보면은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봐 주신 분인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하고, 피니스나 로니 콜먼에 비교를 해주시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장마 때도 비 피해를 많이 받고 안 좋은 일도 많았죠, 우리나라에. 이번에 또 태풍이, 지금 또 제가 촬영하는 날 태풍도 오고 있다고 하는데 별 피해 없길 바라고요. 요즘 한창 코로나가 또 유행이라고 해요. 제 회원분들도 몇 분 걸리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많이 아팠거든요. 조심하시고 제 채널 재밌게 봐주시고 높게 평가해 주시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